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12월 26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일요일 마지막 경마입니다. 올 한해 수고들 하셨고요. 올 한해 다시 한번 조철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열심히 달려가지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조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요 경마 예상에 앞서서 오늘 토요 경마는 그야말로 여러분들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대로 때려드린 그런 하루였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깔끔하게 세 개를 때려 먹었습니다. 세 개. 네, 먼저 과천 경마 4경주 6번마 머니가락을 대가리로 아나짜리 9번마 금성맨이었죠. 쌍복식 6번 9번 한 방에 또 하나의 아나짜리 2번 나의 나라 해서 6번 9번 2번 쌍승식 46.8배 복승식도 25.2배 한방이었죠. 완짱. 거기에 2번 나의 나라가 붙어가지고 3복승이 170배, 3쌍승은 무려 877.4배. 자, 오늘 저한테 문자가 오셨는데 5천원 사셨다 그런 분 두 분, 3천원 사셨다 그런 분 한 분, 자 이렇게 계셨습니다. 자, 어쨌거나 나머지 분들 중에서도 또 사신 분들이 많이 계셨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상한가 제주경마 메인승부였습니다. 제주경마 메인승부 5경주였죠. 제주 메인, 제주 5경주 6경주를 메인으로 갔는데, 자, 제주 5경주 달러박스 놓고 때린다 그랬죠. 9번마 보물반찬이었죠. 9번마 보물반찬을 놓고 6번마 사자후였습니다. 쌍복식 9번 6번 9번, 6번. 자, 메인 승부 한 방. 33.6배. 복승식도 16.9배. 17배가 나왔죠. 깔끔하게 완장으로 갖다 찍어 먹으면서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크리스마스 선물 날라갔고요. 자, 요거 3복 3쌍이 안 붙은 게 조금 아쉽죠. 자, 이제 세 번째 상한가였습니다. 오늘 제주 경마 상한가 두 개였는데, 메인 승부 두 개 다. 제주 6경주였습니다. 1군 제주마 1등급이었죠. 뭐 8번마 고질라, 1번마 청룡스타 자, 이런 마필들이 대끼리 갈 때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는 2번마 수사대, 요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1번마 청룡스타에 한방 갈기면서, 자, 요것도 메인 한방 16.0배, 복승식은 9배 나왔죠. 3쌍승이 44.5배. 기가 막히게 또 나왔습니다. 그 나머지 뭐 과천 1경주, 제주 1경주, 그다음에 제주 2경주 A급, 뭐 이런 잡배당들, 과천 5경주 이런 배당은 말씀 안 드리고 오늘 상한가 3개짜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선물 확실히 챙겨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자, 과천 경마는 3479텐 3479텐 부산 경마는 2경주 5경주 6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7경주, 10경주. 다음에 부산 경마는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 경마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2021년 12월 26일 일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첫 승부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자, 구독 버튼 빨리빨리 눌러주시고, 좋아요,
엄지척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승부, 국산 육군 1300으로 펼쳐지는 과천 삼경주입니다. 자,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육군 1300, 4번마 흥행 대박이죠. 흥행 대박. 데뷔전에서 선행 받아가지고 한 바퀴 가다 꽂아먹었는데, 자, 이번 경주 상대 마필들, 뭐, 그닥 센 놈들도 없고, 선행 완주, 한 바퀴 또 때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삼경주에, 4번마 흥행 대박을 놓고, 상대 마필들, 몇 마리 안 됩니다. 한 대여섯 마리 되는데요. 자, 안쪽 게이트로 들어간 2번마 All for Your Dream, 지하주기수의 3번마 Wonderful Dream도 지하주기수, 조철이 좀 무서워하는 기수입니다. 꼭 참고 있다가 때리고 날라올 수 있는 마필. 3번마 원더풀 워먼. 8번마 써니블레이드죠. 부산에서 올라온 서승훈 기수. 써니블레이드. 자, 이런 거는 혜선이가 타야 말이 되는데. 써니. 자, 아무튼 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멀로 기수의 12번마 빅 에너지, 직전 경주에 다 와서 따였죠. 자, 이 한별이가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었는데, 자, 멀로 기수로 바꾸는 12번마 빅 에너지. 자, 그다음에 또 문세영 기수의 14번마 벼락입니다. 빅토르 기수가 인기 백판일 때 4차까지 올라왔는데, 자, 문세영으로 갈아태우면서 좀더 마필의 능력이 좀 올라올 수가 있겠다. 자, 이 정도 마필로 압축을 하고요. 나머지 마필은 싹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4번마 흥행 대박. 4번마 흥행 대박. 자, 이놈을 쌍복 대가리를 놓고 안 팔리는 놈한 놈. 조철의 눈가리에 또딱 걸린 놈. 안 팔리는 한 놈에 꼬랑지를 붙여가지고, 자, 첫 번째 승부. 찍어먹기 한 방. 깔끔한 배당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목이 쉬어가지고 오늘 하도 소리를 질러갖고요. 소리 질러도 뭐 목이 쉬어도 적중만 되면 기분 좋은 거죠. 자, 두 번째 승부 4경주입니다. 국산 5분 1400 핸디캡.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때리는데,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이번 경주는요, 딴거 없어요. 자, 이게 대가리가 없이 벌레벌레 막다 팔리는 그런 마필들인데, 2번마 영광의 캡틴, 7번마 위너 이즈 웰, 14번마 월드레이서, 2번, 7번, 14번. 자, 얘네 세 마리가 좀 3강으로 팔리고요. 문세영이 기승을 한 3번마 라운더 특급, 장철이가 기승을 한 5번마 찬란한 별, 거기에 임채덕 마방, 승수가 많이 필요한데, 자, 요거 수상한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한또 8번마, 마이티 선샤인까지, 한 대여섯 마리가 왔다 갔다 팔리고 있는 4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요, 인기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여러분들은 조철의 달러 박스만 믿고 공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 인기 순위에 연연하시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상한가 무조건 또한방 스타트 시동 거는 경주인데요. 자, 4경주 현장 예상 놓치지 말고 꼭 함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는 첫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입니다.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 자, 혼합 4군의 1400 핸디캡. 자, 이번 경주는 강대가리가 하나 있습니다. 대상 경주 뭐 루키 스테이크, 농협 중앙회배 이런 데 나갔던 3번마 승부사죠. 3번마 승부사.
자, 10조 마방에 뭐 이제 쭉쭉 커나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자, 선행형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뭐 따라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홍합군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직전에 농협중앙예배 거기 나가서 다 와서 아쉽게 따였던 3번마 승부사, 여기서 거의 끝났다 싶었는데 더블 엣지한테 따이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3번마 승부사입니다. 자, 요 놈을 대가리로 자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안쪽에 1번, 2번, 3번, 1번, 2번, 4번, 5번 싹 지우면 되겠고요. 자,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6번마 더 퀸 저스티스, 앞선 전개 가능한 7번마 배다리 캔디, 직전 경주에 출발이 조금 주춤하면서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입니다.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었는데, 자, 8번마 유니콘 브라보에 제철이가 타다가 제철이는 어디로 갔나요? 제철이 10번마 럭키월드에 가고 여기 최범현이가 기승을 해서 8번마 유니콘 브라보 등짝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다. 자, 송재철이가 8번만 유니콘 버리고 10번만 럭키월드로 날라왔어요. 직전에는 외곽으로 돌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자, 김동균 마방에서 다시 한번 송재철 기수, 자,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외곽에서 따라붙기만 하면 가능한 마필이고요. 자, 11번만 최강퀸도 뭐 한타 결정력은 별로 없는 마필이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는 혼합군 별로 센 놈이 없기 때문에 국산마에 좀 강세가 보입니다. 3번마 승부사에 11번마 최강퀸. 자, 요놈도 최근 연속 입상을 거두고 있는 마필인데요. 자, 멀로기수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고, 자, 13번마 질주제로도, 야, 이제 직직 전에 기가 막히게 뛰었습니다. 승부사하고 착차는 좀 있었지만은 여유있게 들어왔었는데, 직전 경주는 출발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리를 쳤다. 약간 꾸역꾸역형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조한별이가 연말 보너스를 한번 들이댈 수 있는 13번마 질주대로까지. 자, 그래서 3번마 승부사 두 번째 메인 승부의 대가리는 3번마 승부사를 대가리로 놓고, 승부사를 대가리로 놓고, 이 중에 짭짤한 배당으로 하나, 짭짤한 배당으로 하나, 뭐 11번마 최강퀸이 대끼리가 갈까요? 최강퀸에다 갖다 때리는 경주는 아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3번마 승부사를 놓고, 오늘 두 번째 상한가, 두 번째 메인,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하셔가지고, 조철하고 같이 손뼉 한번 치자고요. 자, 7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후반부 두 개, 9경주와 10경주가 남았는데요. 자, 먼저 9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200 핸디캡이고요. 요번 구경주 역시도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대가리를 놓고 빨갱이들 싹 꺾으면서 짭짤하게 찍어먹기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6번마 제다이죠. 제다이, 제다이 루나 스테이크 대상 경주에 조철이 완장으로 갔다. 한 20배짜리 메인 승부로 라온 핑크의 제다이. 대상 경주는 조철 아이가 인기 8위짜리 메인 한방 완장으로 갔다 꽂았죠. 자, 그 다음에 오크스베에서는 신영철이가 좀 서둘렀습니다. 막 선행까지 나갈고, 요번에 송문길 마방에서 문세영 기수를 태웠는데, 6번마 제다이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자, 일단 안쪽에 있는 네 마리가 강세를 보일 수 있어요. 2번 마 신의 아들, 2번 마 신의 아들, 3번 마 이스트 임팩트, 그 다음에 선행만 쭉 뻗어나가면 가능한 4번 마 광양 으뜸, 5번 마 파워 타워 두 마리, 4번, 5번은 선행형 마필이고요. 자, 그 외에 외곽에도 직전 경주 잘 뛰고 올라온 10번 마 파란 왕자. 자, 빅토리에서 뭘로가 기승을 했는데, 자, 파란 왕자 다시 한번 가능한 마필이고, 오늘 2역 기수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역 기수. 자, 2021년 마지막 경마 2역 기수. 자, 12번 마 정문지존의 외곽 선입까지. 자, 이렇게 마권 압축을 하면서 요 중에 한 방 6번 마 제다이를 놓고 짭짤한 배당에다가 한 방 찍어 먹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구경주도 6번 제다이 놓고 앞선에서 끝날 가망성이 많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구경주 오늘 네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한방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세 번째 메인. 자, 2021년 마지막 경마죠. 자, 마지막 끝이 좋아야 내년 2022년 이땡땡 스타트 경마를 좋게 할수 있는데요. 자, 마지막 식경주. 자, 2021년의 마지막 메인 꼭 적중을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달러박스 경주인데요. 혼전입니다. 혼전. 이번 경주가 아마 4번 마 마이터치 문세영이가 기승을 해가지고, 자, 문세영이가 무조건 이거 선행 가서 한 바퀴 꽂는 거 아니냐,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요. 자, 요 위에 제가 써놨죠. 세영이 잡으러 갈 놈 한 놈 있다. 자, 4번만 마이티지가 1400에서 1200으로 경주거리가 줄어가지고 문세영이까지 탔고, 뭐 왕대가리 팔릴 겁니다. 왜 이마필이 한타 결정력이 좀 부족해요. 꼭 2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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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착인데. 자, 요놈을 이기러 갈 역상승식까지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 한 놈. 무조건 요거는 쌍승식까지 한번 노릴 수 있는 4번 마이티지를 이길 놈 한 놈.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 오늘 조철 스타일의 팬 여러분들과 함께, 자, 2021년 마지막 메인 승부 무조건 멋지게 휘날레를 한번 장식을 할 테니까, 자, 과천 식경주 자신있게 역상승식까지 한방 노리면서 멋지게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과천 식경주까지 예상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는 3, 4, 7, 9, 10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야, 이거 목이 쉬어갖고 아주 죽겠네요. 자, 부산경마는 2경주, 5경주, 6경주인데요 메인 승부가 5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먼저 부산 2경주 육군 1600 별정경주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육군 병마 똥마들입니다. 똥마. 자, 9번마 캐치 더 스카이. 자, 9번마 캐치 더 스카이가 아마 올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요. 이게 직전 경주에 입상을 해가지고, 요때 입상을 해갖고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렸어요.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10번, 3번 적중을 했죠. 상대가 약했어요, 상대가. 이 레인킬러가 센 놈이 아니죠. 얘가 대가리 팔리는 그런 편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9번 마 캐치 더 스카이. 대가리로 팔리던 말던. 자, 뒤로 돌려놓고요. 이건 잘해야 받치기다. 김영관 마방의 9번 마 캐치 더 스카이. 자, 요놈 이길 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마리 기가 막힌 놈이 숨어 있습니다. 기승기수도 그렇고 최근 보여준 게좀 얼레벌레 해가지고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데, 자, 달러박스 대가리가 딱 걸렸습니다. 달러박스 대가리. 그래서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배당으로 갖다 갈기는 그런 경주입니다. 9번 캐치 더 스카이는 뒤로 돌려서 받쳐만 놓고요. 배당으로 시원하게 갖다 조진다. 뭐한 20, 30배 나오는 배당을 노릴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조금, 아, 이게 소리를 좀 낮춰야 되는데 소리가 낮춰지질 않네요.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해도 내일 현장에서 멋지게 갖다 붙여 먹을 겁니다. 오늘 이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갖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9번 마 캐치 더 스카이를 대가리로 놓고 배당으로 갖다 한 20, 30배짜리 찍어 먹는 달러박스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이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 5경주, 6경주. 토요경마, 오늘 토요경마에서는 제주교차 5경주, 6경주 메인 2개. 깔끔하게 상한가 2개 다 때려 먹었는데, 내일 일요경마는 부산 5경주, 6경주가 상한가 2개입니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부산 5경주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딱 걸렸다. 자, 결론은 이거는 찍어 먹기 경주입니다. 자, 2번 마 승리 매직 퀸. 루나 스테이크 경주에서도 제가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죠. 추천을 드렸던 라온 핑크의 제다이 완장으로 갈기고, 이 승리 매직 퀸을 좀 바치자. 부산말 중에는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어요. 승리 매직 퀸. 자, 국산 4군 정도, 이 정도 편성이면 특히 걸음이 좀 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 마 승리 매직 퀸은 놓고 때리는 대가리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 두의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찍어 먹었던 뭐 3번 마 플랫 베이브, 5번 마 소나도르, 8번 패션 블레이드, 9번 구탱크, 11번 아델 로사리오, 14번 미스 윈디까지, 미스 인디까지. 요 안에서 결정이 나는 그런 경주인데요. 이거 무조건 조철의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조철의 손아귀에 들어왔으니까. 자, 요 위에 20배짜리 한방 때린다 그랬죠. 기가 막힌 배당으로 메인 승부에 20배 한 방이면 상한가 맞죠? 자, 2번마 승리 매직키를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한 방,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요. 부산 5경주 메인.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부산 경마 연타 메인 6경주입니다. 국산 3군에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부산 경마 메인 승부는 연타로 찍어 먹기 2개 들어갑니다. 믿고 때리는 축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아까 5경주에는 승리 매직퀸이었고, 자, 요번 6경주에는 신윤섭이
꼬마가 기승을 했지만 6번마 카피댓, 6번마 카피댓 요놈을 대가리 놓고 완장으로 갔다 찍어먹기 들어갑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은 야 6번마 카피댓이라는 대가리를 놓고 입상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 요번 경주는 꽤 많습니다. 자, 기습 선행 버티기 들어갈 3번마 일념통천. 그죠? 직전에 외곽을 밀려 돌면서도 여유로운 전개 펼치고 승군으로 올라온 4번마 원더풀킹. 자, 이성재로 바뀌었지만 가능한 편성이고 앞에 가는 놈들 꾸질꾸질하면 날라올 7번마 리버스 스윗. 자, 그 다음에 직전 경주 아쉬운 3착이었던 8번마 나이스원 위험명으로 바꿔놨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안 팔릴 것 같은데 용연이죠. 용연 잘 뛰다가 3군에 올라와서 헤매고 있는데요. 4군까지는 아주 초고속으로 날라왔던 마필인데 3군에서 지금 꾸질꾸질하고 있는데 자 외곽에서 무빙으로 갖다 갈고 나오면 배당이다. 어부질이 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두 마리 10번마 강한길주 11번마 닥터스카이까지. 자 마권 이 안에서 조철의 마지막 메인 승부가 한방 들어가는 건데요. 이것도 조철이 무조건 자신이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최하 손해는 안 보는 받치기까지 하면 무조건 이거는 찍어 먹었다. 부산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1000만원 상한가 시원하게 먹고 갈 테니까요. 자 부산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과천과 부산 일요경마 진검다리 실전배팅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어제 토요경마에서 먹은 돈은 주머니에 좀 딱 잠겨놓고 사모님들 자제분들 오늘 크리스마스 용돈 조금씩들 주시고 내일 일요경마 또 한번 제가 멋지게 달려볼 테니까요. 어제 이긴 거는 다 쓰십시오. 그래야 안 잃어요. 쓰는 게 남는 겁니다. 좋은 일 하는데 다 쓰시고 오늘 일요경마 조철하고 또 한번 달려보시자고요. 자 오늘 승부처 과천 3479텐 부산 256이고요. 자 메인 승부가 4경주 7경주 10경주 부산은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는데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입금하시고 조철의 핸드폰에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내일 경마하실 분들은 문자비 입금해 놓으시고 주무시는 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운영자가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아주 지진이 난대요. 그때들 몰려들어오셔가지고 자 조금 일찍 입금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설정을 해주시고 자 저는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